엄청 큰 창문이 있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저는 석양 질 때부터 야경까지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거기가 진짜 뷰가 좋거든요. 그리고 와인바일 때보다 지금 이 어묵집으로 바뀌고 나서 훨씬 더 조명을 낮췄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연예인 커플들이 몰래 데이트하기 되게 좋게. 왜냐면 또 창가에 유리가 통창이 돼 있어서 다른 손님이랑 등을 지고 앉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 좋은 분위기에서 그러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몰래 데이트하기 좋다. 지금 혹시 사귀고 있는 연예인 커플이 거기 가자 가자 했는데 다 만나는 거. 잘 보겠습니다.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. 예, 예. 대표 메뉴가 이제 어묵탕인데 이 이름도 이제 어묵천국이라고 센스 있게 지어주셨는데. 어땠어요? 어묵을 얼마나 넣길래 어묵 천국이다. 천묵하기 시작했는데요. 거의 나베 전골 요리 가까운 게 모든 종류의 어묵들이랑 특이한 게 목이버섯이 들어가는데 그게 되게 식감이 어울렸어요. 그리고 여기 어묵탕을 보면 어묵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연근, 표고버섯, 목이버섯, 그리고 청양고추 이런 것 들어가는데 사실 이 재료들이 잘게 다져서 생선살하고 배합하면 어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재료들이거든요. 그 식재료들을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같이 놓으니까 어묵뿐만 아닙니다. 이런 재료들 건져 먹는 재미도 쏠쏠하죠. 제일 좋았던 거는 어묵탕의 육수. 그 안에 들어있는 무. 그 무가 이 집을 딱 대표하는 모습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 무 맛 하나가 우리는 이런 음식 하는 집입니다. 막 이런 느낌. 육수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. 그 육수에다가 어묵 딱 적셔서 먹으니까 끝. 와. 너무 맛있었어요. 정민 씨가 이렇게 극찬하는 정말 맛있었어요. 와.